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난 3년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문재인은 촛불 쿠데타를 하면서 이것이 나라냐 이렇게 국민들을 우롱했습니다. 저희는 다시 문재인에게 질문합니다. 이것이 나라입니까?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대책 행동에 박진 실장을 제가 전인으로 신청했는데요. 지금 모집 금액이 약 18억 정도 돼요. 이거 정인 신청 뺀 이유가 뭐죠? 누군가는 답변을 줘야 되잖아요. 간사 있는데야 간사들끼리 했다 하지 뭐 간사 없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왜 뺏는 이유를 누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도 다 아무런 설명도 없었는데 그럼 빼면 되는 거예요. 자, 누군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문제 우리가 정인에 대해서 여러 정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정인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국정감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서 뺏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가타부터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않습니까? 안 맞는 게요. 태극기 집회 모금할 때 그죠? 몇만 명 털린 거 아십니까? 계좌를? 그 모금 불법 모금했다고?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정인을 신청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인에 대해서 행안부가 경찰청이나 행안부에서 조사를 했잖아요. 지난번. 그럼 당연히 와서 이 국감에 와서 정인 신청을 하면 와서 답변을 받아야죠. 박근혜 대통령은 촛불 쿠데타에 의해서 정권을 방탈당한 희생당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지도자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애국국민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탄핵 무효입니다. 탄핵을 통해서 정권을 방탄한 문재인 정권, 그리고 나라를 야락으로 떨어뜨리는 문재인 정권을 떨어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의 모든 세력들이 모여서 새롭게 만드는 법, 그것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혁명군 사업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며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